안녕하세요. 네, 이제 봄이 돌아오면 초봄에도 까칠한 입맛이 없고 그렇죠. 신김치가 있으시면 신김치를 준비해서 김밥을 맛있게 싸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김치하고 스팸을 이용한 김밥을 맛있게 준비할 거예요. 신김치를 8줄기를 준비했습니다. 속을 깨끗이 털어주세요. 속을 털은 거는 따로 이렇게 잡고서 국물을 꼭 짜주세요. 이걸 씻어버리면은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씻지 않고 국물만 꼭 짜고 네, 양념만 걷어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김치 국물을 꼭 짜놓은 김치는 이대로 좀 찢어주세요. 쭉쭉. 김치가 새콤하기 때문에 설탕 반 숟가락만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통깨도 좀 살살 뿌려주시고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김치는 볶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양념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묻혀놓으면 김밥을 먹을 때 새콤달콤하니 아삭아삭하고 정말 식감이 좋습니다. 스팸 300g을 준비했어요.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스팸을 한번 퐁당 넣어서 팔팔 끓여주세요. 살짝 기름기만 이렇게 빼내주세요. 기름기 빠진 스팸은 건져주시고요. 튀겨놓은 스팸은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셔야지 구울 때 프라이팬에서 팍팍 튀지가 않습니다.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계란은 7개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깬 다음에 소금 2꼬집만 넣어주겠습니다. 후추 살짝만 한 번 정도만 넣어주세요. 계란 비린내를 위해서 살짝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풀어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둘러주세요. 계란을 부칠 때는 기름을 살짝 흥근히 있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발라주세요. 불을 줄여줍니다.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약불로 줄이셔야 됩니다. 기름은 살짝 둘러주시고요. 스팸을 구워줍니다. 계란이 조금 식은 다음에 썰어주면 더 고실고실하니 쫀득쫀득하니 잘 잘려요. 밥에 넣을 게 조금 넓게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밥은 3공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은 5장을 준비했습니다. 밥 3공기에서 이게 쌓기 나름인데요. 밥을 뭉쳐서 한 주먹씩 쌓게 되면 김이 5장에서 모자르면 한 장 더 마르셔도 괜찮아요. 5장, 6장. 그리고 참기름 두 숟가락만 넣어줄게요. 소금 간은 밥에다 하지 않을 거예요. 스팸에도 간이 돼 있고 김치에도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하고 네, 통깨만 살살 뿌려주시고 섞어주세요. 바로 퍼서 뜨거운 밥보다 한 김 살짝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상태로 하게 되면 김이 눅눅해지죠. 식은 다음에 참기름하고 양념을 해주세요. 잘 섞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청상추 8장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5장, 김치 이렇게 해서 이제 김밥을 말아 보겠습니다. 한 주걱씩 쪄서 김밥은 딱 이렇게 한 주먹 크기로 해가지고 싹 펴주세요.
계란을 두 줄 정도를 넣겠습니다. 상추를 올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김치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두 줄기 정도 올라갑니다. 스팸 올려주시고요. 바로 말아주세요. 기름으로 살짝 적셔주시고요. 너무 꼭꼭 누를 필요 없고요. 살살 눌러주세요. 오늘은 묵은지 김밥을 간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정말 입맛을 확 살려주네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